시중에 많이 돌고 있는 크릴 오일에 대해서 오해하고 계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오해를 풀어보는 시간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릴 오일, 오메가3보다 효능 효과가 좋을까요? 그 이슈가 되는 내용 중에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물에 녹는 기름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자, 실제로 물하고 기름은 섞일까요? 섞이지 않을까요? 섞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섞이는 것처럼 보여지는 게 바로 크릴 오일입니다. 크릴 오일 안에 들어있는 인지질이 기름하고 친한 성분과 물하고 친한 성분을 두 가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물과 친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약 30여 분이 지나면 다시 기름은 기름대로,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되면 다시 분리된다는 거죠. 물에 섞이는 부분만 보여주지 30분 지나고 나서 분리되는 걸 보여줄까요? 안 보여줄까요? 보여주지 않는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크릴 오일에 대한 두 번째 오해가 있는데요. 그거는 지방을 녹여준다, 이겁니다. 실제로 지방을 녹이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 사용하는 크릴 오일의 양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렇게 컵에다가 막 한가득 부어가지고 이렇게 막 이것들을 다 이렇게 부어요. 실제로 하루에 먹는 양은 1000ml입니다. 한 알밖에 안 돼요. 눈으로 보여줄 때는 얼마큼 보여줘요? 한 컵을 다 붓는 거죠. 하나만 먹어도 이와 같은 효과가 일어나는 것처럼 과대 광고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크릴 오일이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여기에 있는 지방을 녹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뺄 거죠? 이렇게 빨대를 꽂아갖고 뺄까요? 그런 게 불가능하죠. 결국은 여기에서 녹인 지방이 결국 여기 가서 다시 쌓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찌됐든 간에 이 지방을 우리 몸 밖으로 빼내기 위해서는 대사, 또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열심히 운동을 해서 이것들을 빼는 거나 아니면 뭐 그냥 운동해서 빼는 거나 큰 차이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크릴 오일에 대한 오해, 그 다음은 바로 아스타잔틴입니다. 크릴 오일 1000ml 안에 아스타잔틴은 0.36mg밖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몸무게 70kg인 성인 한 사람이 하루에 섭취해야 하는 권장량이 약 100mg입니다. 1000ml에 들어있는 아스타잔틴의 성분으로 환산을 하자면 하루에 19,000알을 드셔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크릴 오일을 가지고 아스타잔틴을 섭취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크릴 오일에 대한 오해,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가 바로 크릴 오일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패 기준이 다르거든요. 오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산패가 됐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건강기능식품에 비해서 약 15배나 더 루즈하게 그 기준이 잡혀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크릴 오일에 대한 오해는 오메가3에도 있습니다. 오메가3라고 하면 정제어유로 만들어진 거는 다 알고 계시죠? 이런 일반적인 정제어유로 만들어진 데에는요, 오메가3가 약 30%가 함유가 되어져 있습니다. 함량을 높이기 위해서 2,2형이라고 해가지고 에스테르에다가 바로 오메가3를 붙인 형이 있는데요. 그거는 함유량이 약 50에서 7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RTG 오메가3 해가지고 그 함량을 훨씬 더 높여가지고 자연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 형태가 바로 RTG 오메가3라고 하거든요. 소화 흡수가 용이하다 해가지고 RTG 오메가3가 요즘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RTG 오메가3 중에서도 프리미엄급이 있는데요. 바로 비보메가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거는 오메가3 함량이 약 90%까지도 나오는 오메가3라고 합니다. 이런 오메가3에 비해서 크릴 오일 안에는 오메가3가 약 25%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메가3를 드시기를 원하신다면 크릴 오일을 드시는 것만으로는 오메가3를 충족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메가3를 드시면 혈액 안에 그 오메가3가 얼마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실험을 해봤는데요. 경희대 가정의학과 김선영 연구팀에 의하면 혈중 100ml 안에 TG형, 그냥 정제어유 같은 경우에는 약 400mg이 들어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2E형, 좀 더 농축한 형에는 약 984mg, 그리고 RTG형, 소화 흡수가 용이하다고 하는 RTG형은 1100mg가 녹아있다는 게 연구를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크릴 오일은 240mg밖에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크릴 오일은 그럼 먹을 필요가 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메가3를 드실 때 같이 드시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고요. 또 키토산이나 키토올리고당 제품을 드실 때 같이 드시면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크릴 오일에 대한 오해를 알아봤는데요. 크릴 오일이 무조건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용을 잘 숙지하셨다가 크릴 오일과 오메가3를 같이 드시든지,
크릴 오일과 키토산 제품과 같이 드신다면 시너지 효과를 보실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면서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